앉아 있는 자리가 불편한 거야. 모든 게 지금 깨지는 형국같이 느껴지고, 전에가 되게 힘들어 보이고, 그리고 또, 이 내력이라는 게 있어, 집안마다. 그 내력이라는 게좀 이렇게 평범하고 평탄하게 내려오는 집들은 후손들,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자네나 나나 평탄하게 사는데, 좀 복잡하고 막 이렇게 했던 집안 내력이 있으면 지금 살고 있는 나부터 자네부터 힘들어. 모든 게 깨지고 있어. 생일이 언제니? 7월 13일. 양력. 자존심 하나는 울트라 캡 짱이지. 그래서 자존심에 기스가 나면 있을 수가 없고 참을 수가 없고 작은 체구의 여자지만 어떻게 보면 오기도 되게 많아. 그리고 꿈 같은 거잘 꾸지. 네, 좀 근데 꾸긴 해요. 꾸면 꿈꾸는 걸 무서워해야 돼. 왜냐면 잘 맞아서. 좋은 꿈 꾸면 너무 좋은데 좋은 꿈은 열 중에 하나나 있을까 말까. 안 좋은 것들 많이 꿀 거야. 궁금한 게 뭐야? 그냥 전반적으로 운세 같은 거 어떻게 뭐 해야 될지 이런 거. 지금 무슨 일해? 지금 그냥 영업 찍고 영업이라면 어떤 쪽? 있어요. 판매 쪽? 뭐 매장이나 샵이나 뭐를 이렇게 이런 데서 고아. 보험, 사람을 상대하는 거잖아 첫 번째로. 근데 참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거지. 왜냐하면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친구가 보험이라는 건 뭐야? 내가 정말 자세 낮춰서 막 하고 막 뽑아서 막 이것도 뽑아가고 막 나도 왜냐하면 우리 신도들이 많아서 나 보험이 상당히 많거든. 그래서 그 보험들을 알아. 그 알다 보니까 그냥 뽑아갖고 와서 막 사인을 해줘가지고 하는 게 되게 많은데. 근데 요즘에 사람들은 젊은 친구들도 그렇고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엄청 따지잖아. 꼼꼼하게 살피고. 그걸 다 맞추려니까. 자존심은 갑인데. 또 어떻게 보면 보험이나 그런 게또 맞아. 왜냐면 자유스럽게 돌아다니면서 하니까. 근데 맞지는 않는 거지. 왜? 내 자존심이 너무 강하니까. 막, 그리고 또 그게 있어. 살면서 그것만 좀 조심해. 먼저 느끼지 마라. 그 얘기는 뭐냐면은, 넌 이렇게 보면 사람을 보면은, 누가 소개돼서 사람을 만나서 보험도 가입할 것이고, 대부분 그런 식이잖아. 근데 네가 봤을 때이 사람은 물어만 보고 귀찮게만 할 사람인지, 가입할 사람인지 느껴진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가입할 사람한테는 너도 모르게 최선을 다해. 근데 아닌 사람한테는 어느 선까지만 하고 안 하거든. 그게 어떻게 보면 너한테 발목을 잡는 거거든. 먼저 느껴지니까 최선을 안 하게 돼. 근데 그러지 말라고 충고를 하는 거야. 최선을 다해주라고. 더 가입할 사람보다 더 해줘. 왜? 그 사람이 그럼 지금은 안 해도 다음 달에 할수 있고. 아니면 또 주변에 보험이 필요한 사람 있으면 또 소개를 해주거든. 그게 플러스 요인이 돼야 되는데 자네는 먼저 느껴지는 이것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가만 생각해봐. 너도 모르게 그렇게 돼.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보험이지만 예를 들어서 뭐 판매 쪽에 있다. 특히 뭐 의류 같은 거. 저 사람이 들어오면서 입어만 보고 입었다 벗었다만 하고 갈지 살 사람인지도 알아. 그렇기 때문에 너의 얼굴에 벌써 나 이거 사이즈 있나요? 이러면 달라고 하면서 벌써 네 얼굴이 탁 틀려. 그게 인생에 살아가면서 제일 너의 발목을 잡는 거거든. 지금 똑같은 거야. 그 사람이 지금은 안 사지만 네가 또 친절하게 하면은 또그 다음 주에 와서 살 수도 있고 친구 데리고 와서 살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그게 너무 드러나. 얼굴 표정이. 그러면 이거 어떻게 했어? 이런 걸 내가 먼저 느낀다는 거는 삼촌과 같은 이런 끼가 집안 내력이 굉장히 많은 거야. 할머니 때부터 그 위에 때부터 공들이고 막또 엄마 쪽으로는 또 이모 쪽 그쪽으로는 조금 삼촌같이 이 일을 겸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스님도 있고 되게 복잡하거든. 사실은 집안이 이 신이란 요그 한자가 이게 귀신 신자야. 이런 게 되게 많은 집안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자네가 그런 촉을 느끼는 거야. 그게 무당의 근본이고 나도 모르게 느껴지는 거야. 이 사람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항상 내가 먼저 느껴.
그러다 보니까 자네 얼굴에 바로 드러나. 영업이잖아. 보험도 그렇고 판매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맨투맨이라고 사람 대 사람 만나서 바로 얼굴을 보고 하는 영업이잖아. 근데 거기에서 자네가 항상 그게 발목이야. 친절, 웃고 잊지 말라고. 지금은 나한테 보험 가입을 안 해도 다음 달에 할 수도 있고 다음 주에 다시 또 다른 거를 물어올 수도 있고 최선을 다해주라. 인복이 원래는 없어. 부모 형제 덕도 좀 많이 없어. 인연의 복도 사실은 많이 없어.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도 아주 천천히, 아주 늦게. 지금 34시잖아. 정말 천천히 가야 돼. 근데 가정 있지 않아? 한번 다녀오지 않았어? 깊게 사귀어보고 결혼 운이 26, 7, 그쯤에 크게 열렸었는데 이렇게 이쁜 걸왜안 데리고 간다니? 응? 한 번도 없었어요. 하긴 너 성질머리가 그래서 그래. 쬐끄만 게. 그러니까 잊지 마라. 전체적인 운세 금년에는 뭐 상중하가 있다면 중상 상하고 중사이라고 할까? 금년 운세가 금년을 잘 벌고 열심히 뛰어서 잘 모아놓고 잘 다져놔야 돼. 건강이나 일이나 모든 거를. 왜 25년도에 강력한 3대를 만나게 될 거야. 내년이. 그러니까 자네는 촉도 되게 좋잖아. 갑진년이 되면서 나 금년에 잘될 거야. 그런 생각보다는 아, 금년은 좀 너도 모르게 금년은 좀 아리송하고 조금 안될것 같은 기분이 들었을 거야. 그 촉이 맞는 거야. 그래서 삼춘과 같은 기가 되게 많은 거야. 언제 우리네 같은 데 가봤니? 한 3년 전? 2, 3년 전? 그때 가니까 뭐라대? 신가물이네 그런 얘기 안 들어봤어? 잘 기억이 잘안 나긴 좋은 얘기를 안 들었구나. 아무튼 그런 촉이 있는 거는 유용하게 쓸줄 몰라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는 남들이 그러니까 6, 4, 5감, 6감 그러잖아. 하나를 더 갖고 있는 거야. 그 하나를 더 줬는데 그거를 갖다가 자네가 못 써먹는 거야. 안 좋게만 써먹고 있는 거지. 저 사람이 나한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넌 구분이 가. 근데 안 좋은 사람도 안 좋기니까 안 좋다는 건저 사람도 나를 안 좋게 볼수 있는 거거든. 그게 내가 더 다가서면 되는 거고. 내가 더 호의를 좀 베풀고 하면 되는 거고. 안 좋은 사람. 그렇게 가야 되는데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 하니까 안 좋은 사람은 처음부터 네가 X 긋고 배제하고 가거든. 그거를 갖다가 현명하게 쓰라는 거야. 이 촉을. 알겠지? 가입할 사람, 살 사람. 안 가입하고 안 사는 사람을 더 잘해주라고. 분명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오니까. 이 조선 사람들이 세상에서 정이 제일 많은 민족이 우리 조선 사람들이야. 받은 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 어떻게든 갚고 싶은 심리가 우리 조선 사람들이 제일 많아. 이해가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해주고 몇 번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5만 원짜리 보험을 하나 가입시키면서 내가 세 번을 발품 팔았다. 아, 지금은 안 해도 다음 달에 그 사람이 10만 원짜리로 할수 있는 거. 금년에 열심히 벌어놓고 허리띠 졸라매고 지출 줄이고 왜냐면 내년에 분명히 강한 3대가 들어오거든. 그거는 신을 섬기고 있는 삼촌도 마찬가지야. 스님도 마찬가지고 목사, 신부, 수녀도 마찬가지야.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는 거라는 게 삼대라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알았으면 금년이 안 좋든 금년은 별로고 내년이 안 좋더라 시리에 빠질 게 아니라 준비하라고. 자네하고 나에게 차이는 내 거를 스스로 봐서 난 준비를 하는 거거든. 무당의 기본은 뭐야?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게 최고거든. 그냥 자네는 어떻게 해야 돼? 소비 줄이고 지출 돈 나갈 일은 아예 안 만들고. 그러니까 이럴 땐 차도 사고 뭐도 하지 마라. 활부를 끊지 말고. 저렴하게. 그리고 결혼이나 그런 거는 한 3년 있다 하자. 3년이요. 안 간다 소리는 안 한다. 인연의 덕이 왜 3년이라고 하냐면은 그래도 연애라는 건 해봤잖아. 이쁜 여자니까. 근데 잊지 말라고. 때가 그때쯤 열린다고. 그건 뭐냐면 그때 좋은 인연이 그때 들어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다고 지금 아예 만나고 안 만나 이게 아니라
만나봐. 이 녀석도 만나보고 저 녀석도 만나보고 그 중에서 옥석을 가릴 줄 알아야 되는 거지. 근데 너는 남자 보는 너는 정말 꽝이야. 항상 진짜 이제 여기가 정말 괜찮은데 여기가 눈에 안 들어오고 아얘영 아닌 누가 봐도 아닌데 얘한테 끌려. 묘하지. 그래 안 그래? 남자만큼은 반대로 가라고. 응? 영업적인 초기에는 100% 맞아. 근데 남자만큼은 정말 꽝인 애를 만나봐. 간단한 거야. 밥 먹으러 가. 뭐 생선이 있어? 가시 발라서 네 손가락에 먼저 놔주는 놈, 그런 놈 만나. 네가 발라갖고 막 주려고 먹이려고 하지 말고. 알겠지? 먹는 거를 챙긴다는 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전체적인 거는 금년은 그런 대로 괜찮지만 내년이 너무 안 좋을 거니까 내년 올 거를 금년에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안한 얘기인데 뭐 부모 형제간이 뭐그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덕이 많이 없어. 이 얘기는 뭐야? 너 스스로 어떻게 보면 살아가야 되고 너 스스로 이루어야 되는 게 많은 거지. 그렇다면 어때? 그냥 너무 사람들한테 마음 주지 말고. 근데 또 마음은 되게 모진 게 강한 것 같으면서도 정은 되게 많아. 그래서 내가 아프다고 누가 아프다고 도와달라고 그러면 부모 형제가 되면은 뭐안 줄 것 같이 그러면서도 넌다 주고 살아야 되거든. 그래서 네가 지금 34살까지 벌어놓은 게 별로 없을 거야. 이 통장에 잔고라도 많으면 내 힘이 나고 일에 일 능력이 더 생기겠는데 이거 들어오기가 무섭게 나가고 있는 형국이니까 이 채무 쪽에 특히나 신경 많이 써. 더군다나 그게 이게 뭐야 규칙적인 수익이 들어오는 일이 아니잖아. 아무튼 금년 잘 야무지게 하고 내년을 잘 만나 그래야 될 거고. 또 그러면 제가 이 일을 계속 하는 게 맞을까요? 왜냐하면 이미 이만한 일이 없잖아. 시간 구애 없이 편안하게 너일 보면서 항상 이렇게 갇혀져 있고 규제되어 있는 시간 속에서 사는 게 아니잖아. 그런 일을 못해 실은. 아마 그런 일은 사무직이나 이런 걸 차분히 앉아가지고 모니터 보면서 이거 너는 못하거든. 그거 모니터 보고 하는 거는 뭐 해서 뽑아보는 거뭐 이거는 암보장 뭐 이거 넣었을 때 얼마 이런 거나 너는 뽑지. 그냥 제대로 경리 업무나 그런 거 너는 할 수가 없어. 하는 게 맞지. 그러니까 분명히 내말 귀담아 듣고 가. 촉을 밑에 아닌 사람들, 안 해줄 사람들을 더해잘 알아. 그 사람들이 다음 달에 할 거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오늘 물어만 보고 가입 안할것 같아. 분명히 넌그 촉이 와. 딱 말만 섞어도 그냥 보기만 해도 아이, 오늘 또입 아프겠다. 너도 모르게 그렇게 느껴질 거거든. 근데 그걸 갖다가 아, 이 사람이 오늘은 아니겠지만 내가 해주면 다음 달에 하겠구나. 여기까지 생각이 가야 되는 거지. 이해가지? 그러면 사람마다 대운이라는 게 있잖아요. 응? 저는 그게 시기 같다고 저도 있는 넌것 대운이 결혼하고 같이 들어올 거야. 그래도 대운도 안 당해. 너는 그러니까 지금이 24년도잖아? 25년도, 26년도에 들어올 거야. 대운이 들어오면서 좋은 인연도 들어올 거야. 그러니까 실컷 연애해봐. 왜냐면 지금이야 26년대에는 한 놈의 여자가 될 거니까. 그럼 바람도 못 피고 어떡해. 많이 만나봐야지. 그리고 꼭 잊지 마. 나나 해주고 싶은 게 그거야. 네가 가지고 있는 근성이나 자존심이나 이런 거는 거의 에르메스야. 에르메스면 누구 만나야겠니? 최소한 디올, 루비통, 샤넬 그딴 거 만나야지. 근데 남자만큼은 너는 에르메스인데 나이키, 프로스펙스 이쪽으로 간단 말이야. 그러면 몇 수십 단계가 떨어진 거지. 그치? 있지만 사랑이라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 너를 귀하게 여겨주는 사람, 너를 명품처럼 대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 알겠지? 옛날에 모든 대왕들도 여자들 침 아프게 다 우지자지 됐어. 그치? 그건 뭐야? 너도 여자야. 이쁜 여자고.
그렇다면 네가 이름에 쓴걸네 스스로 인정을 해야지. 나부터 나이키고 나부터 프로스펙스라고 생각을 해버리니까 내가 그렇게 거기까지 이제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야. 네 스스로 나는 에르메스다, 명품이다 생각하고 살아. 명품이니까 최소한 루비통, 버버리 뭐 이딴 거 만나야지. 그치? 잊지 말어. 오늘 오빠한테 주옥 같은, 삼촌한테 주옥 같은 얘기 두 개만 듣고 가자. 네가 명품이라는 거. 그리고 먼저 네 느낌에서 오는 선판단 하지 말라는 거. 선판단이 정확하게 맞아. 근데 그게 발목을 잡는 거야. 안 해줄 거고 안 사줄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이 다음에 사줄 거라는 걸 잊지 말라.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줘. 알겠지? 사무치는 어느 쪽에 있니? 사무치는 어느 쪽에 있어? 요 근처? 네. 가끔 놀러 와. 네. 또 궁금한 거 없어? 아까 공부 말씀하셨는데, 제가 뭐? 그쪽으로 가셨어야 했나요? 공무원 쪽. 아니면은 이 경찰이나 소방공무원이나 이런 쪽. 근성이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 직업이라는 것도 옷하고 나는 비교를 많이 하는데, 옷이 뭐 나한테 맞으면 행동도 편하고 또 핏도 좋아서 남들한테 보여지는 것도 좋게 보여지잖아. 직업도 마찬가지거든. 내가 맞는 직업을 갔을 땐 롱런해. 그리고 그 직업을 가지면서 하면 할수록 내가 더 희열을 느끼고 그 일을 하면서. 근데 그 직업이 다른 직업으로 가게 되면은 가다가 바뀌고 이 항상 내가 희열을 못 느껴. 그리고 내가 이게 아닌가 보다 또 다른 길을 찾게 되고 계속 그래. 아직 나이가 있으니까 또 영업적인 일을 하니까 시간 내가 얼마든지 낼수 있잖아. 공부 좀 했으면 좋겠다. 너는 어딘가 모르게 이렇게 딱딱 체계가 돼 있는데 규칙이라는 거. 공무원은 뭐야? 공무원은 딱 내가 맡은 업무만 하면 돼. 그렇잖아. 근데 일반 직장은 뭐야? 계속 더 잘하기 바라고 더 해달라고 하는 게 일반 직장이거든. 그런 거에서 본인이 안 돼. 공무원 쪽. 너말참 들을 게안 들었겠다, 공무원. 지금은 누구랑 살아? 지금은 그냥 자취하고 응? 있어요. 자취하고. 자취 혼자? 쉽네. 아무튼 내년에 큰 쓰나미 같은 바람이 올 거야, 태풍이. 금년에. 금전적으로든 모든 거 다. 그렇지. 금년에 잘 다져놓고 물이 새지 않게, 바람이 치고 들어오지 않게 준비를 해놔. 이건 누구나 피해갈 수가 없는 거야. 그건 삼촌도 내년이 삼재거든. 나도 이렇게 단둘이 하고 준비하는 거거든. 아무튼 힘내고 가끔 궁금한 거 있으면은, 그리고 독처럼 석정 거를 유튜브로 안 봤다고? 아니요, 봤어요. 오늘부터 봐라. 네. 힘내. 네, 감사합니다.